안녕하세요, 덕입니다. 제가 오늘 호박 모양의 수세미를 거를 한 바구니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늙은 호박 또는 단호박 이렇게 생겼죠? 새파란 건 단호박, 늙은 호박 생김이 비슷하고 이게 줄무늬가 거의 있어요. 약간 있는데 그 줄무늬를 그냥 요 색으로 저는 표시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 앙증맞은 단호박을 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수세미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실은 반짝이 실을 썼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기 위해서 색이 지금 이 배색이 잘안 맞지만은 요거를 호박으로, 요거를 줄무늬로, 꼭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4호 바늘, 그리고 가위 항상 있어야 되죠. 네, 요 두 가지 실을 같이 해서 떠야 되는 좀 복잡한 공정인데, 뜨는 방식은 한 방식으로 뜨면 되니까, 한길뜨기로 뜨면 되니까는 쉽습니다. 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서 사슬뜨기 3번을 해줍니다. 3번을 한 다음 요 한길뜨기를 요 같은 여기다 19번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두가 20코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예, 여기 스모크를 만들었으면 이거 잡아당겨서 구멍을 메운 다음 요맨 처음 사슬뜨기 한 요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됐죠? 네, 요 다음으로는 두 코에 한 코씩을 늘려서 30코로다 만들어요. 세번 사슬뜨기를 한 다음 두 코에 한 코씩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이보다 같이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30코를 만들어줍니다. 네, 두 단째로 이렇게 30코를 만들었으면, 요, 사슬뜨기에다 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둘, 세 번을 사슬뜨기 한 다음, 요코에다가 다시 한 코를 이렇게 집어넣어 준 다음은 다른 색의 실을 해서 말하자면 요 줄무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색의 실을 이렇게 첨가했는데, 저는 그냥 요 호박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냥 이 실들을 준비했어요. 요 색과 채 색깔을 준비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번 감아서 빼줍니다. 여기서 빼줘야 색깔이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됐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감아서 요거를 요 표시를 하려면은 이렇게 그냥 뜨선 안 되고 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빼서 요 뒤로다 해서 요 한길뜨기인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한번 빼서 이렇게 빼줍니다. 예, 이렇게 요즘 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잡아당겨갈 게 있기 때문에 요 코는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코에다 이렇게 넣어서 뒤로다 이렇게 빼서 요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요것만큼만 빼시고 다음번에는 호박에 요 줄무늬가 아닌 호박을 떠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다 한번 넣고서 안겨뜨기를 하고, 그 다음번엔 여기 코에다가 또 안겨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두 코에 하나씩을 줄무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은 요 코에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다가 해서 잡아 빼서 줄무늬를 만듭니다. 이렇게 줄무늬가 10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한 단을 계속 떠주셔야 돼요. 늘리고 줄이는 것만 잘하면요, 요
호박은, 호박은 등만 뜨기 쉽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단을 더 떠주시면, 이렇게 한 단을 돌려주시면 돼요. 요, 주문이 10개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의 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빼뜨기 핸들 이렇게 빼서, 빼뜨기를 해서, 사슬뜨기 핸들도 빼서, 빼뜨기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사슬뜨기를 한 다음,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제 두 코로다가 지금 해준 거를 세 코로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요 호박 줄은요, 기둥을 세워서 한 곳으로만 나가야 되니까, 요건 이렇게 일부러, 뒤쪽으로 뒤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해주시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빼서, 뺐죠? 그럼 이렇게 감아서, 여기 하나, 세 개를, 하나씩 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두 코를 해서 한 단을 떴다면, 두 번째, 이거 총으로 네 번째 단이지만은, 이렇게 문율을 놓는 건 두 번째 단이에요. 두 번째 단에는, 세 코로다 한 코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코씩을 눌려주시면 쉬워요. 그렇게 눌려주시면서, 또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세 코씩을 떠서 한 단을 떴습니다. 다음번에 한 코 더 늘려서 네 코로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뜨기 세 번을 한 다음, 요 코를 이렇게 줄무늬 코 빼고 네 코로다가 한 칸에 네 코가 되도록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늘려주시면 해서 한 단을 떠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단이 됐어요. 지금 네 코까지 늘렸죠? 자꾸 늘리면은 너무 크고, 너무 크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만 늘리시고, 다음 단서부터는 한 코씩 줄여주시면 돼요. 늘리지 마시고 줄여주시는데, 이렇게 사슬뜨기 세 번 한 다음, 지금은 여기 약간은 요 가세히 코를 썼지만, 지금 가운데 코 이렇게 두 코만 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아주 쉽게 줄여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한 단이 또 쉽게 줄여져요. 호박의 요 줄은 그거는 꼭 유지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기둥 씌우듯이 세우고 나가셔야 되고 요 호박 살만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보던 살로 보이죠. 호박에 이렇게. 그래서 또 다음번 요번 단은 요거를 네 코를 갖다 세 코를 한 코씩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양쪽을 빼놓고 가운데를 이렇게 세 코를 꽂아주면은 이렇게 한 단씩이 줄여줘요. 한 코씩이 줄여지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오므러들죠. 너무 큰 거는 보기가 싫어요. 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뜰려면은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이쁘게 되거든요. 그 다음, 요번 단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에 가서는 네 코까지 늘린 다음에는, 그 다음서부터는, 한 코씩 줄여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망하게 됐어요. 이제, 이게 또 줄여놓으니까는, 요 호박의 모습이 제법 갖춰집니다. 그럼, 그 다음 코는 이제, 요거를, 두 코씩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코를 한 다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요렇게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줄기는 그대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해주시고 예. 여기만 호박 살만 이렇게 한 코씩을 줄여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두코가 돼요. 네. 이렇게 세 단째가, 단수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여섯 단째로 올라가고 있어요. 둘에 여섯 번째로 올라갔는데, 이거 많이 오므라들었어요. 요번 단은 이제 한 코씩을 해주는데,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를 한 다음,
사슬뜨기 세 번을 주고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요 사슬뜨기 하고, 요거를, 요긴 더, 한 코를 더 하면 안 되고, 그냥 요 줄을, 그때 한 코를 이렇게 빼줘요. 그래야 줄이 똑같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을고 이렇게 해서 빼고, 이렇게 빼고, 이 사이 중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 코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한 코를 줄여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줄여주는 건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 호박 살을 뜬 실은 필요가 없어요. 줄무늬를 뜬 요실을 갖고 요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실은 이제 더안 써도 되고요. 우선 이제 요새 여기서 빼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빼뜨기를 한 다음 하나 둘셋 됐죠? 네,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감아서 한 길띠는데 여기다 요한칸 건너씩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두 코에 하나씩을 한 코씩을 줄여주는 식이에요. 이렇게 했죠? 예, 여기도 이렇게도 이렇게. 다음번엔 이렇게. 그 다음번에도 여기다 이렇게만 한 곳.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고향 곳이거든. 여기다가 몇 코 안 되니까 한 3코, 5코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빼뜨기로다가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요거는 이게 단단한데 요실은 좀 부드러워가지고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호박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늙은 호박 또는 다그마 요 호박을 떠 호박 수세미를 떠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